더워 죽겠더니 이제 갓 오나 보다. 야, 안 오면 밤새 기다린다고 협박한 게 누군데? 그 얘기 어디서 본 말인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짠. 나 떡볶이도 먹어야 돼. 여기 있네. 페이지를 외웠어요? 나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. 봐요, 또 뭐가 있나. 아, 함께 장보기도 있던데. 진짜 여자들은 장 보는 게 달달한가? 완전 달달하죠. 막 남자들이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뭐 먹을지 막 고민하는 거. 그럼 이따 장도 보러 가죠. 진짜요? 신발끈 묶어주기, 이것도? 그럼 이건요. 완전 좋다. 이건요. 이건 쉽네. 끝내라고 숙제하는 거 아니죠? 아니면? 본인이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. 에이, 그럴 리가. 대표님. 와우. 다시 봤다. 너 사이즈로 보면 100% 중도폭인데 멘탈이 좋은 건지 체력이 좋은 건지. 야, 나 유령이니? 말 좀 하지. 아, 말할 힘 없거든. 가라. 오, 제대로 더 골랐는데 이러다 뭐 1등이라도 하려고? 어? 대단히 복주! 야! 너의 힘이 되어줄게! 올라가! 복주야! 같이 가자, 근데. 야, 미안해. 아, 네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난 좀 도와주려고. 뭐, 또 뭐 박치기라도 하려고? 야, 나 잡고 가. 힘들어. 나 잡고 가. 어? 야, 업혀 그럼. 내가 친 사고니까 내가 수습한다. 뭐 까짓 거 등짝 나가는 게 뭔 대수냐? 어? 업혀. 아! 아! 복주야, 나 다쳤다. 아, 무릎 많이 아프다. 한 번을 안 돌아보네.
그렇게 많이 올라왔대? 하여튼 누가 운동선수 아니랄까 봐 이 승부근성들은 어이구. 아, 상금 있었다 했는데 글렀다. 센스장님, 저기 등대도 보이고 여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혼자만의 여행 컨셉하고 잘 맞는 것 같고. 그러게요. 나쁘지 않네. 하보시안 직접 스케치 하시는 거예요? 네, 뭐 일단 생각나는 대로. 되게 근사하다. 색감은 모노톤으로 뺄 생각이에요. 혼자만의 여행 컨셉에 맞게 외로운 느낌으로. 요 테이블 위에 램프랑 편지지도 있으면 좋겠다. 편지지? 왜 혼자 떠났어도 좋은 걸 보면 그 느낌을 누군가랑 공유하고 싶어지잖아요. 그럴 땐 왠지 전화보단 편지 한 통 쓰고 싶어지기도 하고. 저 사람도 바다를 본 순간 같이 오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고 폴라로이드 사진도 한장 찍어요. 분명 잘 먹고 잘놀 거예요. 같이 오고 싶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재밌는 데가 있다, 이렇게 잘 놀았다, 다음엔 꼭 같이 오자. 편지에 쓰고 싶어서요. 편지처럼 누군가랑 소통할 고리만 더해줘도 혼자만의 여행이 외로움보단 설레임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. 아, 죄송해요. 저 오바했죠. 어, 뭘 한다고.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도 있었네. 편지 한 통에 설렜던 때가. 아, 그러셨었구나. 어쨌든 화보가 훨씬 따뜻해지겠네. 오, 굿 아이디어. 아, 스케치 마저 더 해야겠다. 괜찮은 데가 더 있나? 일단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먼저 보내둘게요. 네. 김혜진 씨, 이제 이쪽은 마무리하고 움직이죠. 뭘 그렇게 뚫어져라 봐요. 뭐 묻었나? 아니요, 그냥 처음이라서. 뭐가 또 처음이에요? 부편집장님이 저한테 김혜진 씨라고 부른 거요. 맨날 이봐요 관리 그러셨는데. 그래도 지랄준보단 좀 양호하지 않나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그거 딱이네요, 지랄준. 이봐요, 라준씨, 지랄준씨! 아니, 그건 제가 지은 별명이 아니라...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. 아, 어떻게 사람한테 지랄준이라고 할 수가 있지? 오해시거든요? 그거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. 아, 그럼 100만 원까지 빌려주시든가. 네? 아니, 그건... 난 복잡한 거 싫어. 그냥 다섯이나 여섯 가지만 세면서 될 거야. 엄지손톱 안에서 계산을 끝낼 수 있을 만큼. 그 얘기 어디서 본 말인 거 같은데.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책에서 한 말이잖아. 몰라? 아,
오빠가 모르는 것도 다 있어? 방금 전까진 몰랐는데 이제 나. 뭐야,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. 절대 안 잊을게. 걱정하지 마. 와, 이상하게 얄밉네. 뭐지? 되게 얄미운데? 가자 이제. 너무 늦었어. 벌써? 더 있다 가자. 날씨도 좋은데. 이러다 연습 늦어. 오빠도 저녁 때 회의 있다면서. 좀만 더 있다 가자. 그럼 딱 10분만이다. 인간적으로 10분은 너무 짧잖아. 대신 10분을 1시간처럼 기억하게 해줄게. 어떡해. 이렇게. 좋은 생각이네. 영원히 기억할게. 사랑해. 기억할게.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은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게.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놓지 말아줘 날 붙드는 순간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많이 짠. 웃게 하고 울게 하고. 나 떡볶이도 먹을래. 이심 썼다. 떡볶이도 하나 주세요. 이거 마지막 피날레. 안 돼. 감사합니다. 떡은 안 돼. 부으니까. 오뎅만 먹어. 나 떡볶이인데 어디 떡을 안 먹냐? 맞는 소리야. 하나만 먹어. 하나만. 잘라 잘라. 이 가맥집이 말이야. 낮에는 수포를 하고 밤에는 맥주를 파는 가게 맥주집을 줄인 말이야. 이게 지금은 서울에도 있지만은 전주에 80년대 처음 생긴 거. 그렇구나. 아, 분위기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아, 맞다. 우리 아버지 약 좀 드셔야죠. 그래, 아들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아보자. 아이고 좋네. 달도 좋네. 아버지, 우리 러브샷 한잔 할까요? 우리 아버지 청개구리놀이 좀 그만하셔야 되는데. 빨리. 빨리요. 좋긴 하네. 진짜. 야, 뭐가 쪽팔려. 쪽팔린 것도 하루 이틀이야 쪽팔린 거지. 그래, 오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그래도 시원하게. 아, 좋다 좋아. 어? 이래서 내가 니네를 못 끊는다. 응? 아, 추워. 추워. 담요 줄까? 응. 어, 그래. 아, 진짜 더워 죽겠더니 이제 가 오나 보다. 그만하지. 벌써 한 팩 한 것 같은데. 역시 우리 짱이다. 재수 없는 전 여친이 나오란다고 또 나와주고. 야, 안 오면 밤새 기다린다고 협박한 게 누군데. 무슨 일 있었어? 준영아, 너 금수저인가? 아님 은수저쯤 되나? 에이, 은수저는 무슨.
그냥 동수저쯤 되나? 한심해? 난 절실한데. 네가 왜 불행한지 알아? 바라는 게 현실보다 늘 한 뼘은 더 커서 그래. 좀만 욕심을 좀 줄여봐. 가자. 점호 시간 다 돼가. 여전히 따뜻하네, 네 손은. 내일 일정도 있고 일찍 자야지. 가자.